안녕하세요. 어도비 크루 커브사인 정태훈입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지구, 태양, 새, 꽃과 같은 자연의 요소로 구성한 Only One Us라는 아트웍을 제작해봤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자연 오브제들을 즐겨 쓰는데요. 특히 구름과 태양은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오브젝트입니다. 둥둥 떠다니고 모양도 다 다른 구름은 자유를, 때로는 너무 뜨겁고 때로는 따뜻함을 주기도 하는 태양은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작업 과정부터 일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3D 모바일 배경화면으로 베리에이션까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캔버스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폭과 높이를 입력하고 문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프레스코에는 다양한 픽셀, 라이브, 벡터 브러쉬가 있는데요. 기본 브러쉬들도 좋지만 저는 이번에 새로운 브러쉬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픽셀 브러쉬에서 브러쉬 추가, 새로운 브러쉬 탐색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브러쉬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망가 브러쉬를 추가할게요. 픽셀 브러쉬, 카이스 망가 베이식 브러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브러쉬는 외곽선을 그릴 때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프레스코에서 필요한 기본 설정은 완료했습니다. 이제 러프 스케치부터 차근차근 그려볼까요? 연필 브러쉬를 선택해 대략적인 구도와 위치를 잡는 러프 스케치를 해줄게요. 중앙엔 지구와 새를, 왼쪽 상단엔 태양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똑같은 브러쉬로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1차 스케치를 더해줍니다. 1차 스케치니 명확한 선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종 밑바탕인 만큼 제가 구상한 바를 아까보단 디테일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전체 1차 스케치가 끝났고요. 제목인 Only One Us 테스트도 넣어볼게요. 저는 문구를 넣을 때 먼저 가이드 사물 문구를 텍스트 도구로 입력하는데요. 폰트는 임팩트로 할게요. 텍스트 입력 후엔 위치와 크기를 잡아주고 변형 도구도 사용해 볼게요. 픽셀 레이어로 변환한 다음 유동화, 뒤틀기를 이용해 제가 원하는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망가 브러쉬에 카이스 망가 베이직을 선택하고 불투명도를 줄인 1차 스케치 위에 진한 외곽선을 더해보겠습니다. 새부터 그려볼게요. 머리를 너무 작게 그렸네요. 이럴 때는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 줄게요. 머리만 잡은 후 변환을 눌러 크기를 살짝 키워줄게요. 이렇게 외곽선을 다 그려줬다면 이번엔 앞에 넣은 가이드 텍스트 형태를 기반으로 더 곡선감이 더해지도록 외곽선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알파벳 하나하나에 곡선감을 더하지만 글자 형태는 최대한 유지해서 가독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외곽선을 모두 다 그렸습니다. 이제 채색을 해볼 차례인데요. 먼저 페인트통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색을 채우기 전에 외곽선 레이어를 참조 레이어로 지정하고 페인트통 도구에서 이 버튼을 눌러 색상 여백값도 높여줄게요. 높일수록 참조 레이어로 지정한 외곽선을 따라 빈 공간 없이 채울 수 있더라고요. 새는 제가 즐겨 쓰는 분홍색 계열로 채우고 나머지도 노랑, 초록, 파랑색으로 적절히 채워줄게요. 선이 닫히지 않은 구름들과 잔디 부분은 픽셀 브러쉬로 색을 칠해줍니다. 1차 채색은 완료되었는데요. 부드러운 원 불투명도 브러쉬로 디테일한 명암이나 미색도 칠해보겠습니다. 새 날개 아래, 꽁지 아래, 턱 아래 등
그림자가 질 수 있는 곳에 꼼꼼히 명암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프레스코에서 스케치와 채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과정은 포토샵에서 이어가 볼게요. 포토샵으로 넘어가기 전 프레스코는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니 따로 저장을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 과정을 숏폼 등 영상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타임랩스 영상을 내보내기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게시 및 내보내기 아이콘을 누르고 타임랩스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재생 시간을 조절해 소셜 채널에 맞게 영상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영상도 추출 완료입니다. 이젠 포토샵으로 넘어가 마무리를 해볼게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바로 불러올게요. 레이어도 다 살아있어서 앱이 바뀌더라도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젠 포토샵에선 전체적인 색감이나 질감을 더해볼게요. 먼저 바탕색을 바꿔줄게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서 바탕색을 조금 더 에메랄드 빛이 나도록 바꿔줍니다. 브러쉬로 더한 명암들의 색감도 조정해 볼게요. 먼저 새 명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서 보라색으로 된 명암을 조금 더 파랗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지구와 그림자, 타이틀의 명암 색조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합니다. 이번엔 텍스트 그림자처럼 표현한 부분의 선 레이어 눈을 끄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더해 주변을 부드럽게 바꿔볼게요. 새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바꿔줍니다. 질감을 더해볼 차례인데요. 노이즈와 색상 필터를 추가해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페인트 통 도구로 색을 칠한 뒤 필터,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추가하고 값은 이 정도로 조절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혼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로 지정한 뒤 투명도를 조절해 자연스럽게 덧씌워줍니다. 이어서 색상 필터를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혼합 모드는 소프트 라이트에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서 색상 필터의 색감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아트웍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프레스코와 포토샵으로 완성한 아트웍의 일부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3D 모바일 배경화면으로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D 기능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적용하기 전 비트맵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벌부터 시작해 볼까요? 벌 이미지의 불투명도를 낮추고 잠금을 걸어줍니다. 그 위에 노란 원들을 겹쳐 놓은 뒤 패스파인더 합치기로 하나의 몸을 만들어주고 검정 테두리 선을 추가합니다. 눈, 코, 입은 도형과 브러쉬로 그려줄게요. 무늬는 펜툴을 사용해 볼게요. 하나를 그려줄게요. 그리고 복사합니다. 몸도 복사하고 레이어를 위로 올려줍니다. 무늬와 복사한 몸을 선택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무늬가 몸통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날개도 그려줘야겠죠? 테두리 선이 추가된 원으로 전체 형태를 그릴게요. 펜툴로 디테일을 추가해서 복사, 회전시켜줍니다. 펜으로 꼬리까지 그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전체 선택한 다음 오브젝트, 패스, 윤곽선으로 선을 면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벌은 모두 벡터화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추적을 이용해 복잡한 텍스트 형태를 간편하게 벡터 이미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윈도우, 이미지 추적으로 탭을 열고 세부 값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한계 값을 조절해 가면서 디테일을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보기로 결과를 확인해 본 뒤 속성 탭에서 확장 버튼을 눌러 이미지 추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면들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할게요. 텍스트 복사 후 패스, 단순화를 선택합니다. 패스 단순화 슬라이더를 조절해 불필요한 패스 개수를 줄이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역시나 검정 테두리를 추가할게요. 그 후 직접 선택 도구로 겹치는 부분의 패스를 조절하고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든 오브젝트를 벡터 아트로 변환해 줍니다. 벡터화를 마무리했으니 3D 재질로 바꿀 차례입니다. 먼저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윈도우에서 3D 및 재질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탭에서 부풀리기, 양쪽 부풀리기로 젤리같이 폭신한 느낌을 내줍니다. 그 다음 재질 탭에서 거칠음을 낮게 조절합니다. 이 값이 낮을수록 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조명 탭에선 회전 값을 조절하고 광선 추적으로 렌더링 버튼을 눌러 3D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3D화 해봤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D 작업을 마쳤으니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복사한 오브젝트를 포토샵의 모바일 배경 화면 크기의 대지 위에 바로 붙여넣기에 옮겨왔습니다. 따로 저장하거나 추출할 필요 없으니 편하죠. 지구와 텍스트는 중앙에, 구름, 꽃, 벌들은 몇 번 복사해 이렇게 배치해 보았습니다. 이젠 디테일들을 추가해 볼게요. 그림자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레이어를 병합한 뒤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산색 값을 조절해 약간의 깊이감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 배경색인 보라색의 레이어를 추가해 오브젝트 레이어 아래로 옮길게요. 같은 레이어를 복사하고 오브젝트 레이어 위로 옮겨서 혼합 모드, 소프트 라이트,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 위에 노란 단색 레이어도 하나 추가할게요. 곱하기의 불투명도는 똑같이 조절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단색 레이어와 혼합 모드로 전체 색감을 원할 때까지 매만지는 편입니다. 전체 색감은 잡았으니 브러쉬로 더 디테일하게 만져볼게요. 부드러운 원 불투명도 브러쉬로 각 레이어에 위쪽엔 빛이 들어온 느낌을, 아래쪽엔 어둠을 표현해줍니다.
브러쉬 레이어에도 혼합 모드를 적용하고 불투명도를 지정해 은은하게 쌓아줍니다. 그 다음 질감을 더해볼게요. 저는 이미지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에서 준비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소프트 라이트, 불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아까처럼 노이즈도 추가해 줄게요. 역시 혼합 모드와 불투명도 조절해 주고요. 여러 레이어 추가로 살짝 흐려진 3D 오브젝트들의 선명도를 더해 볼 건데요. 오브젝트 레이어를 복사해 준 뒤 필터, 선명 효과, 고급 선명 효과를 선택하고 프리뷰를 보면서 값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정, 레벨에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며 적정 노출을 맞춰 완성합니다. 네, 이렇게 올리온어스 아트웍과 3D 모바일 배경화면 작업까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제 아이덴티티인 곡선과 팝판 색감, 그러면서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아트웍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작업을 마치면 포트폴리오에 바로 올리는 편이라 그 과정도 설명해 볼게요. 어도비 포트폴리오로 만든 제 사이트에 작품을 업로드하고 비엔스와 연동하는 것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편집에 들어가서 페이지, 만든 컬렉션에서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미지 클릭, 방금 작업한 아트웍을 열고 설명,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라이브 사이트 업데이트를 눌러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페이지 설정에서 비엔스에서 공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엔스 주소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편집 설정에서 원하는 정보를 자세히 입력해주고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비엔스 프로필로 들어가 보면 간편하게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도 편리하게 작업물들을 포트폴리오에 업로드해 셀프 브랜딩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